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SG 워너비 이석훈씨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의 예능 티키타카에서는 SG 워너비 이석훈씨와 김연자님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석훈씨는 멋진 노래 실력과 더불어 화려한 입담을 뽐냈는데요. 이어 역주행에 대한 솔직한 심경까지 전하여 화제입니다. 먼저 이날 이석훈씨는 오늘 선배님 처음 본다, 진짜 보고 싶었다, 선배님이 대학축제에서 아모르 파티를 부르는 모습을 봤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현자님도 저도 석훈씨가 나온다고 해서 나왔다, 요즘 주변에서 진짜 인기가 많다, 특히 사장님의 딸이 너무 팬이라고 사인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최근 SG 워너비가 놀면 뭐하니에 출연 후 화려한 역주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 묻자 본인들도 뜻밖의 열광적 반응에 당황 중이라고 하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석훈 씨는 그 프로그램 나간 후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결과를 생각지 못했다, 셋 다 개인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가수였다면 분위기를 보고 새 앨범을 냈을 테지만 우리는 다르다, 저희는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다, 급해지지 말자, 노젓지 말자 라고 항상 이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규현 씨도 전에 연락을 했더니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 라며 이석훈 씨의 소신을 거듭 전했습니다. 그러자 김연자님이 저는 나라라를 가장 좋아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석훈 씨는 신청받은 대로 GS 워너비의 히트곡 라라라를 열창했습니다. 이어 김연자님도 목관리 비결을 풀은 다음 블링블링을 멋지게 불렀는데요. 이에 이석훈 씨는 가수는 장소를 따지면 안 된다는 확신이 확실하게 들었다, 사실 좋은 무대에서 좋은 음향으로 부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선배님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김구라씨가 SG 워너비의 역주행에 대해 물었는데 이석훈씨는 일단 저희도 굉장히 놀랍고 많은 분들이 SG 워너비가 제2의 전성기가 왔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전 데뷔 13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거다, 제가 2008년에 합류했는데 대부분의 인기곡들은 제가 합류하기 전에 나와 사랑받았던 곡이었다 라며 그래서 지금 좀 무섭다,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은 처음인 것 같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인기를 언제 실감하냐는 질문에 이석훈 씨는 최근 스페셜 DJ로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했었다, 생방을 끝내고 나오는데 앞에 팬들이 많더라, 당연히 아이돌 가수가 출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늘 그랬듯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 저를 따라오시더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다 나야? 라고 물었다,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라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석훈 씨는 늘 그런 상황이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했었을 텐데 너무 꿈 같아서 별 얘기를 다 했다, 기분은 너무 짜릿하고 보람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신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이 많은 것에 대해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방송을 고정으로 하지 않다 보니 많이 잊으셨던 것 같다, 2014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올해 결혼 7년 차에 32개월 된 아기도 있다 라며 유부남의 아이가 있어도 좋다고 해주시니 놀랍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늘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돌아오지 않아 안타까워했던 아내가 누구보다 좋아한다 라며 오빠가 충분히 노력한 결과니까 즐기라고 하더라, 대신 밖에서 너무 즐기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하고 즐길 거면 집에 와서 즐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구라씨가 두 분이 복면가왕에서 나란히 6연승 가왕을 했던 것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규현씨가 자신은 첫 소절에 바로 알았다고 거들면서 형이 데뷔했을 때 눈으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이석훈 씨는 제가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몇 개 있다, 눈썹 창법, 수갑 창법 없애려고 노력 중이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SG 워너비 이석훈 씨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석훈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